고객님, 그런 게 아니라... 오케이! 내가 본사에 서비스 항의메일 넣어놓을 테니까 알아서 해. 아니, 고수만 초코칩스 300개 먹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더럽게 맛도 없는 거! 아, 고수랑 초코랑 조합이 말이 돼? 아, 말이 되냐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회사에서 광 왕복 여행권 안 나오는 게 수현이 책임도 아닌데, 전화 건 사람이 계속 상자 300개 모은 수고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 하면서 한참을 따지더라고. 예진 무슨 왜 그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나 봐. 그 사람 직원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네. 웃기는 사람이야 아주. 길에서 만나면 말 진짜. 만나면 어떻게 할 건데? 회사 잘못이 크긴 하니까 그 사람 잘못만은 아닌데. 그치? 근데 반말은 못 참지. 이렇게. 내가 별 생각 없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너였냐? 내가 보고 올릴게. 내가 된다고 했었으니까. 미안해 수현아. 이달의 우수사원 윤승현 씨! 축하해요! 축하해요! 이게 뭐... 아, 어제 괌 여행 때문에 전화하신 고객님 있지? 아... 네. 그분이 고객센터 문의 게시판에 사과문을 남겼어. 네? 아니, 승현 씨, 대체 얼마나 친절했던 거야? 어? 야, 사과를 하시면서 승현 씨 칭찬을 3천자 넘게 하셨어. 3천자요? 아니 그분이 올린 사과문이 인터넷에서 난리예요 지금. 기사도 떴어요. 블랙 컨슈머의 눈물. 네? 아 그래가지고 전무님이 글과 기사를 다 읽고 감동하셔서, 이야 이런 대단한 직원들은 포상을 줘야 된다! 이러면서 다음 달에 괌으로 여행을 보내주기로 하셨습니다! 진짜요? 그럼 6박 7일로 휴가도 같이 갔다 와.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만... 다은 씨도 같이 대응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같이 가야지. 네? 전무님께서 수현 씨, 다은 씨, 그리고 이 사과문을 쓰신 분, 이렇게 셋이 모두 괌 여행권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수현 씨가 이 사과문을 쓰신 고객님께 괌 왕복 여행권을 전달하는 조건이야. 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말요? 배송이 제대로 안 됐나 보네요. 걱정 많으셨겠어요. 배송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아, 네. 배송지는요? 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 논현동 42-9. 논현동 42-9. 401호요. 401호.
Muddy wind that once made us meet is blowing furiously down the street. The friendly breeze at our back has lately been swaying.물류센터 연락해서 배송지 수정해드렸고요. 혹시 또 무슨 문제 있으시면 다시 연락주세요. 네,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민밍? 다은이니? 오빠!